네, 엄청난 펑크와 박진영의 허니를 묶어봤어요.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곡인데 옆에서 되게 신나게 춤추더라고요. 네. 아니 시즌 1 공연 때 제가 춤을 많이 췄어서 한번 맡겨봤어요. 아 이게 되게 공장 느껴지지? 그때 그 기분을 알겠지? 굉장히 도끼도끼 하더라고요. 두근두근해요. 아, 네, 그래서 어떤 것까지 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드린 곡 중에 가장 신났어요. 그렇죠? 네, 가장 신났고 막 핫하게 보냈네요. 네. 이것도 참 그냥 카페에서 막 부르다가 이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너무 쉽게 이야기했던 네. 것은 아닌지 야 너랑 나랑 지금 모공이 다 열렸다. 야. 아, 지금 다 나왔어. 네. 좋아야겠어요. 그래 싶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 되게 아 오늘 저 처음으로 이거 뭐냐 아이라이 그런 걸 해봤어요. 근데 괜찮지 않아요? 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여기를 하면 눈이 커 보인다고 해서 했어요. 근데 어때요? 막 안 예뻐요? 잘 모르겠어요. 막 별로 아니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티 안 나죠? 네, 내가 그만 듣고 싶었어요. 은근히 답변을 해요. 답변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 앨범 냈다고 이제 휘성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아 그래 축하한다 근데 혹시 방송에 나가게 되면 아이라인은 하지 마라 뭐 안 어울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. 되게 아이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네 오늘 아, 여러분들 덕분에 네, 오늘 한번 휘성 형한테 대들 수 있겠는데 어울리던데요? 한번 할 수 있겠네요. 네. 아, 저희가 이 곡이 끝나고 멘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다음 곡이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곡이에요.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곡인데 뭐예요? 뭔지 아시죠? 뭐 어떤 곡인지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. 제 쇼케이스 이름이 사실 그날 올리는데 이거 부르려고 한 거죠? 이거 부르려고 여러분들 모신 거예요. 네, 네. 네. 네 그래서 저희의 첫 이제 싱글 앨범 그날 이름을 드리고 이제 끝맺음을 할 텐데요.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었어요 오늘이. 제가 이렇게 앨범 4개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대면대면을 했을 때 우리가 시즌2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우리의 곡이 없으면 이건 계속 이렇게 카피만 해서는 그렇죠. 남의 노래 계속 부르는 공연은 그렇죠. 그래서 좀 재미도 없고 재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.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되게 네. 너무 의미 있는 공연이죠.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렇죠. 네, 뭐 네 달 만에 불과 네 달 만에 이렇게 왔지만 뭐 꼭 이렇게 짧게 아니더라도 네 한번 이렇게 좀 길게 봐서 계속 뭔가가 네. 나오면 같이 계속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도 와주실 거죠? 네. 작은 자리더라도 네. 자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둘이 곡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번 더 재밌지 않을까 네. 생각했습니다. 좋습니다. 응. 끝곡으로 그날 우리 네. 들려드릴게요.